한 해를 철학적으로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증오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거든요. 이 증오 시대가 우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가자지구 가자지구. 그런 걸 멈추게 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동의 집안을 확충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 오늘 우리식 주제 네, 사랑이야? 그렇지. 주제 좋아! 유럽에서 모든 사랑 이야기의 출발점이 있어요. 원형이 있어요. 11세기, 그러니까 900년 전에 실화예요. 팩션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이지만 또 약간 가공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야, 처음 들었고 예. 또 다시는 못 듣겠다. 로미오와 줄리엣, 젊은 베르테의 슬픔, 가장 고전적인 사랑 이야기를 이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변형이란 걸 모르는 거거든요. 어, 다 변주야? 예,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에 상상하기 어려운 사랑 얘기예요. 왜 이게 하냐면 아벨라르는 철학자거든요. 철학사에 큰 흔적을 남긴 분이에요. 아벨라르? 프랑스 사람이요? 그렇죠. 페테르 아벨라르. 유럽에 피터. 가면 거의 철수죠. 피터. 독일 말로 페터. 베드로. 예, 그렇지. 이분은 중세 철학사에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오케이. 철학자하고 남자고. 남자고. 아까 뭐 엘로이즈 엘로이즈는 여자고요. 여자구나. 예. 젊구나. 그렇죠. 기본 몇살 차이 나야 돼? 스무 살. 그렇지. 이게 원형이라니까. 유광수 교수님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분은 프랑스에 잘 나가는 기사들 집안에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사도 요즘만 군인이죠. 군인인데 학문을 좀 좋아했어. 학구적인 학구적인 그런 분들 분야에서? 있잖아요. 가끔 보면 있지, 있지. 군인인데 아들도 공부를 시켰어. 폼으로 시킨 거지 사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아들이 거기 빠져버려. 너는 책좀 읽은 군인이 그렇지. 되라고 했는데 내가 책만 읽어. 그렇지. 그러면서 상속권을 포기해요. 동생한테. 평생 후회했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나는 미네르바의 가슴에서 자라기 위하여 마르스의 뜰을 떠났네. 뭐 잘했다니 얘기했지. 아니 헤겔이 말했잖아. 미네르바 올빼미기는 황혼이 돼서 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였더라? 철학이지. 철학. 지식. 학문. 그렇지. 어, 내가 한번 그래 학문의 맞아. 가슴에서 자라기 위하여. 나안 걸로 해줘. 마르스의 뜰을 떠났네. 마르스는 누구예요? 아프로디테 남편. 아. 네. 전쟁의 신이에요. 아. 들어봤다. 네. 마르스의 세계에 떠나서 전쟁의 세계에 떠나서 학문의 세계로 가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나는 철학의 모든 분야를 사랑했으며 변증법과 그 변증법의 무기를 사랑했어. 중세 때는 신학이 중심이잖아요. 철학이 형식 중심으로 발달해요. 철학의 핵심이 논리학으로 돼요. 토론에서 싸워 이기는 법. 그렇지. 논리학 중에 변증술이에요. 10세기, 11세기의 중세 유럽에서 누구든지 명예가 훼손됐을 때 결투를 신청하면 받아주거나 굴복하거나 하듯이 논증도 무조건 응해야 돼요. 너 나랑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공개적으로 얘기 좀 공개적 해봐. 토론하자. 그러면 거절하면 진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나와서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하기 해야 돼. 때문에 그 논증술을 그렇죠. 이 철학자들이 했죠. 했다. 오케이. 옛날에 고대에서는 소피스트들이 했는데, 웅변학원이야. 예, 알았어. 그랬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로 프랑스 전역을, 유럽 전역을 압도한 거예요. 사고할 줄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언어화해서 예. 말로 할 줄도 알았어. 재능이지. 그렇지. 중세의 철학적 논쟁의 가장 대표적인 논쟁을 보편 논쟁이라고 아, 제자였구나. 해요. 제자였지. 젊은 제자였지. 그래서 그렇지. 가르치다가 예, 그렇지. 젊은 엘로이즈를 아이 좀 들어봐. 장미의 이름 영화 봤어요? 영화 봤지. 움베르토 에코의 에코. 장미의 이름이 중세의 보편 논쟁을 보여주는 논쟁이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싸우지. 실재론과 유명론 간의 싸움이에요.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아? 하여튼 싸웠어. 싸웠는데 이 사람은 둘을 다 격파하고 둘 다를 격파했어. 예, 심지어. 둘다 격파하고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변증법이라는 모순을 통해서 개념이란 말을 만들어내서 그건 훌륭하다. 그렇죠. 개념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네. 그렇지. 놀라운 사람이. 나중에 헤겔이란 철학자를 이해하려면 이분을 좀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뿌리가 되거든요. 그때는 뭐가 유행하냐면 제일 뛰어난 사람은 스승한테 공개 논변을 요구해요. 제자 중에 뛰어난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막 싸워. 그 스승한테까지 결투를 신청해. 아벨라르가 커가는 그거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그러니까 적이 얼마나 많겠어. 두 이론도 이론적으로는 다 격파했어. 논쟁에서는. 이 사람들이 마음도 인정하나? 마음은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서지. 그렇지. 개놈 새끼. 젊었을 때부터 미움 많이 받았겠네. 그렇지. 이 두 그룹으로부터 모두 미움을 받아. 특히 그 당시 실권을 가지고 있던 실제론자들한테 엄청난 미움을 받아요. 그렇지만 너무 뛰어나. 매력적이야. 생긴 것도 잘생겼어. 게다가. 어. 그리고 너무 반듯해 이 사람은. 생활까지 아 군인의 가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도사들이나 생활이 문란하거든. 이 사람은 마치 평생 혼자 살 것 같은 태도로 학문에 멀쩡했어. 그런 사람들 변태가 많은데. 그래. 시골에 태어났는데 파리가서 파리를 장악했어. 철학적으로 네. 이론적으로. 또 집안에서 쭉 기사도. 그렇지. 그 태도 사람. 품이 배웠어. 말도 잘해.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어. 그렇지. 모두의 사랑을 받아. 기득권자들한테는 미움을 받고. 더 플러스지 그러면. 그렇지. 여자들이 좋아하지. 그렇지. 그런데 파리의 한 권력자가 조카가 있었어. 엘로이즈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삼촌이 가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딴짓은 안 할 것 같아. 너무 반듯한 사람이야. 이 삼촌이 특별하게 가르쳤어. 얘를. 엘로이즈를. 그런데 이제 아벨라레가 소문을 들었거든. 아주 아름다운 지적인 소문 났어. 엘로이즈도. 20대 네. 초반의 여성이 미모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도 대단해서. 대단하다.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이 찾아온 거야. 내 조카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 얼굴 표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벌써 눈 반짝반짝 왔어 왔어.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수작을 부려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입주과외를 해. 그러니까 철학자가 20대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삼촌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삼촌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침투. 삼촌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연구에 몰두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번거롭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삼촌은 절대적으로 아벨라를 명성이나 강의하는 거나 보고 믿은 거야. 네? 1년 이내 임신한다. 그래서 몇 년 걸렸어 임신에? 1년 안에 못 임신한다. 만나자마자 불꽃이 뛰죠. 당연하지. 불꽃이 뛰고 1년 동안 엄청난 사랑을 나눠 둘이.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잖아. 당연히 났겠지. 굉장히 위험한 소문이거든요. 당시로 보면. 뭐가 위험한 거야? 당시는 일단 결혼도 불온시하던 사회예요. 가장 아름다운 삶은 혼자서 살고 가능하면 수도원과 사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 시대는. 그러다 실제로 결혼을 해도 말년되면 따로따로 수도원과 사기도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럴 정도 사회야. 아 결혼하고 한참 지나면 각자 따로 살고. 그렇지. 그건 좋은 제도지. 바람직한 제도지. 나름대로 합리성 있는 거지. 지구 평화가 지켜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 항상 중요한 소문은 누가 제일 나중에 듣게 돼? 삼촌이 제일 마지막에 들었겠지. 대통령 부인에 관한 이야기도 가장 누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돼? 삼촌이 가장 늦게 듣게 돼요. 엄청난 분노를 하지. 분노했겠지. 자기는 그 정도로 신뢰했으니까 자기 집에 들였지. 그렇지. 기사도 정신도 어떻게 된 거 이 개놈 새끼. 일단 그 집으로 갔는데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난리 났잖아. 어떻게 해야 돼? 결혼시켜야지. 결혼시켜야 되잖아. 여기까지는 아무 스토리도 아닌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게? 남자는 결혼을 할까 생각해요. 그런데 엘로이즈가 반대를 해. 엘로이즈란 대단한 지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페미니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이에요. 아, 결혼이란 제도를 거부하는구나. 거부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두 사람 간의 편지 내용에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남자는 이 여인을 결혼으로 묶어두고 싶어. 네. 그런데 엘로이즈는 첫 번째 이유로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다. 부인이기 이전에 애인이고 싶어해. 사랑, 결혼, 가족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깊이 있는 철학적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엘로이즈라는 사람은 가족, 결혼,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가치 있다고 본 거예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결혼이나 가족은 부차적이라고 본 거예요. 11세기에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지적으로 깊이 있게 펼쳐내는 얘기를 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지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용감했어. 예.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이네. 예.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결혼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일부를. 그런 말도 또 자세해요. 내가 만약에 당신의 지위를 가지고 결혼하거나 당신의 돈을 가지고 결혼하거나 그래서 뭐 갖게 되면은 사랑은 그것으로 대치돼 버리니까 안 된다. 결혼해가지고 재산을 뺏고 바로 이혼하면 되는데. 그렇지.
두 사람의 사랑은 일단 격전기였던 것 같아. 이런 내용이 나와. 그 삼촌이 전권을 주거든요. 아벨라르한테. 전권을 줄 때 옛날에 상징이 뭐냐면 체벌권을 준다는 게 전권이에요. 오, SM 나와? 그렇지. 눈치가 빨라. 내 변태 나온다고 했잖아, 이 새끼. 이 새끼. 아니, 근데 나중에 나의 불행한 이야기라고 자서전을 쓰거든요, 이분이. 이 자서전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편지 형식의 소설이에요. 이 문학적으로도 그래, 굉장히 중요한. 아벨라르 이 새끼 엉덩이를 팍 때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짜증 같은 걸로.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 근데 엘로이즈가 어. 또 그 자극을 받아들여. 그렇지. 둘이 사랑을 나누는데 진짜 선생이라는 걸 위장하기 위해서 체벌권도 쓰게 했다. 아, 이 새끼들. 엘로이즈한테 말했겠지. 어. 엘로이즈? 그런데 엘로이즈가 나에게 체벌권이 있어. 엘로이즈가 계속 그런 얘기. 나는 황후 자리라도 싫다. 당신과 함께라면 당신의 창녀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변할 정도로. 아, 엘로이즈는. 그런데 삼촌이 분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조카까지 때려요. 삼촌이 되돌아보면 너무 사랑해 조카를. 알았어. 삼촌은 이제... 사랑 궁금하지 않아. 알았어. 둘이 어떻게 했어 둘이.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 옮겨요. 아, 엘로이즈를. 엘로이즈를 아벨라르 삼촌을 만나러 가요.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오케이 결혼해. 네, 결혼해. 그랬더니 했는데... 이제 갔는데 엘로이즈가서 반대를 해. 그 와중에서 합의 본 게 뭐냐면 비밀 결혼을 하자고 합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엘로이즈가 비밀 결혼을 오케이 한 이유는 뭐야?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둘이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아는 네. 언약식 같은 거죠. 일종의 말하자면 어. 삼촌 가족들을 모아놓고 어. 가족들만 알고 남들은 네. 모르는 비밀 결혼을 했어. 그렇죠. 그리고 따로 사는 거예요. 삼자가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삼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해. 조카를 안심시킨 다음에 삼촌은 나름대로 기획이죠. 그런데 이 둘이 만나기도 해. 당연히 그랬겠지. 그랬겠잖아. 자주 만났겠지. 원래. 삼촌이 사실은 분노를 못 참은 거야. 여전히 매수를 해. 몇 사람을. 그래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몰래 거세를 시켜버려요. 아벨라드를? 네. 아유 씨발. 나 이때까지 아벨라드 편 아니었는데 갑자기. 거세를 시켜버려요. 확 잘라버려요. 이야. 그걸 안 되지 이 사람아. 지혈은 시켜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 모두가 아는 스타예요. 요즘 말하면 프랑스 대스타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지금 야. 저 사르트르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철학자가 스타였다니까 그 당시.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돼 그래서? 하, 이 어떻게 해. 일단 아들은 하나 낳았어요. 임신 한 이후니까 아들은 낳았어. 아들은 이제 누나가 키워요. 그 고향에. 데려서 그 아벨라즈의 누나가 네, 키우고 아까 수도원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엘로이즈를 수녀가 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있으라고 한 거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제 너는 정식으로 수녀가 되라. 아, 아벨라르가 나는 이제 수도사가 되겠다. 수도사 되겠다. 지만 수도사는 됐지 왜? 수도사의 길을 가요. 엘로이즈는 창창한데. 엘로이즈는 이제 수녀의 길을 평생 가요. 아벨라르는 수도사의 길을 가요.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굴욕적이겠어요. 또 온 동네 소문이 다 났는데 프랑스 전역에. 아프디? 부득세게가지고. 이 거세라고 하는 게 왜 예전에 더 무섭게 다가왔냐면요. 거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있거든요. 기독교 안에 거세된 동물조차도 거세된 동물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세된 동물을 바치면은 큰 죄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벨라르가 이렇게 생각해요. 신이 나에게 은총을 줬다. 나의 교만함을 나의 욕정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를 거세시킨 삼촌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가 엄청난 사람이었네.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때부터 더 논쟁을 해요. 유럽 보편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 적들이 모두 이 사람을 고발을 해. 지금 어윤 씨보다 훨씬 많이. 그런데 논쟁할 때 이분한테 기회를 안 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입을 열면 치니까. 입을 열면 치니까. 그래서